당진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좀 속공 쪽에서의 찬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른쪽 자, 왼쪽 알긴데요. 중앙으로 봤습니다. 속공 찬스가 나왔고요. 제갈재민 박스 안쪽까지 자, 좋네요. 들어왔어요. 제갈재민 전반 17분 제갈재민 선취골에 득점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에 청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당진은 이 한 방을 노렸거든요.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당진은 이런 기회를 살렸어야 되는데 제갈재민 선수가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확실히 직공과 침투에 강점이 있는 제갈재민 선수고요. 이적해오고 나서 공격... 자, 그리고 지금 이른 시간에 일단은 청주가 얀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문기환의 오른발 올라갑니다. 날카로운 자이트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신민용 선수. 자, 역시 골 넣는 수비수 신민용. 이 골로 인해서 또 한 번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완벽하게 타점 높인 헤더. 지금 청주가 얀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약간은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 흔들렸는데 그 틈을 당진이 짧게 좋습니다. 자, 연결됐고 여기서 박승열. 네. 수비 맞고 굴자 한 번 더. 여기서 슈팅. 자, 흘러나오는데요.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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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성. 자, 김희성 선수가 이 전반 끝나기 직전에 일단 만회 골을 터뜨리면서 청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천금 같은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고요. 네. 뒤쪽에서 박승열 선수가 슈팅을 때려봤는데 수비 맞고 흐른 공이 이 몇 명의 선수를 거쳐서 네. 김희성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맞아, 굉장히 또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우측에서 지금은 중앙쪽 박스 안쪽까지 여기서 한번 접고서 쭉쭉 뛰면서 여기서 들어갔어요. 권승철 들어갔습니다. 권승철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후반 52분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 권승철 선수가 이렇게 멋진 골을 넣었던 것은 어쨌든 칭찬받아 마땅한 장면이지만 당진의 수비진들이 너무나도 후리하게 오른발 찍어 찼습니다. 반대쪽 산토스를 아, 바라봤는데 좋은 트래핑 뒤쪽으로 내줬고요. 한 번에 박성철 선수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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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성! 새신랑 김희성 하트 세레머니! 하트 세레머니를 보여줍니다. 자, 네, 앞선 이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팀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트 세레머니 날릴 여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팀이 역전골과 동시에 사랑의 세레나데 부르고 있는 김희성 선수입니다. 오늘의 히어로 김희성이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예비신랑 김희성 선수의 축복. 황대현이 떨궈줬고 여기서 자, 연결이 됐어요. 들어갔어요. 제갈재민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정말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명제를 이 당진 시민 축구단 11명의 선수들 모두가 입증을 시키고 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정